오늘은 젤 아트를 할 건데요. 먼저 준비물은 본더랑 베이스앤 탑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와 요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트를 하겠습니다. 먼저 젤 하시기 전에 손 쉐입을 먼저 잡아주시고요. 살짝은 완전 일자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젤을 하시고 나서 손 모양을 보셨을 때 일자로 모양을 나올 수 있습니다. 쉐입을 다 잡으신 다음에 유분기 제거를 할 건데요. 샌딩으로 표면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손톱에 있는 유분기가 좀 빠지면서 젤이 조금 더 손톱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엣지까지 꼼꼼하게 제거를 하셔야지 나중에 젤이 끝부터 많이 리프팅 되지 않고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유분기 제거하시고 나서 알콜로 와이퍼가 있으시면 와이퍼를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한번더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본더를 바를 건데요. 본더는 거의 이렇게 액체처럼 생겨 있는데 살에는 닿으시면 안 되고 손톱의 가장자리에만 본더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다 양을 덜어내시고 살짝 묻히듯이 해서 가장자리, 사이드 자리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 가운데 부분을 바르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젤을 제거를 할때 가운데부터는 좀잘 떨어지라고 가장자리에만 본더를 바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베이스 젤을 바를 건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랑 탑젤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베이스 젤로도 쓰시고 탑젤로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베이스 젤을 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살에 많이 묻게 되면 그 부분부터 리프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을 좀 조절을 잘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. 좀 손에 곡선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좀잘 채워주셔야지 나중에 컬러가 안쪽까지 안 발리는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안쪽까지 잘 펴발라주시고요. 그다음에 1분 큐어링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리무버로 한번 이 젤, 베이스 젤을 큐어링 하시고 나서 미경화제를 한번 닦고서 컬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딥프렌치를 할 건데요. 딥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은 사이드에는 많이 안 묻히고 하는 게 좋긴 한데 먼저 라인을 최대한 안 묻게 옆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라인을 잡으신 후에 밑에는 그냥 풀컬러 바르듯이 밑으로 쭉 쓸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살에 묻은 젤을 꼭 제거를 하신 다음에 램프에 큐어링을 하셔야지 안 닦아 주시면은 옆에 묻은 것도 같이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. 위에도 마찬가지 라인을 위에 라인 잡아 주시고 오른쪽에서도 라인 잡으신 다음에 밑에는 일자로 쓸어 주시면 됩니다. 엣지 바르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엣지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젤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컬러에 비해서는 조금 바르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그래도 너무 힘을 줘서 그 폴리시를 바르실 때처럼 너무 힘을 줘서 하시면 결이 많이 지기 때문에 얘도 최대한 힘을 빼시고 쓸어주시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. 또 마찬가지 1분 큐어링 하겠습니다.
다음에 초코트를 똑같이 발라주시면 되는데, 화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초코트를 하셨는데도 조금 안에가 비치거나 하면 얇게 세 번을 발라주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것도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차라리 얇게 세 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풀코트를 하실 때는 이제 가운데다가 칼라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. 왼쪽 사이드부터 제 칼라를 옮겨가시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. 오늘 체크 패턴을 몇개할 건데요. 요 젤리쉬 칼라를 이용해서 여기 덜어 놓으시고, 붓은 이렇게 일자로 된 평붓을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덜어 놓은 상태에서 양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빼주시고, 일단은 세로로 그어주시고, 양쪽 옆을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씩 칼라를 바를 거기 때문에. 근데 요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 뭉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쓸어 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가로로도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 되는데, 얘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좀 밀리거나 한다면 한번 1분 큐어링을 조금 더 해주시면 밀리는 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1분 큐어링 해주시고. 다음에 흰색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선을 얇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체크 패턴이 예쁘게 되니까 세로로랑 가로로 한 줄씩 그어주시면 됩니다. 골드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좀더 이제 밋밋한 느낌이 없어지고, 다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파츠를 올릴 건데요.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이제 속 오프 클리어 젤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성이 있는 젤이에요. 그래서 뭐 리본이나 이런 거 파츠에 올리실 때 젤글루 말고 이렇게 젤로도 파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젤을 뜨셔서 올려놓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젤을 발라주시고요. 이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파츠를 올려놓거나 할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. 그 위에다 파츠를 올려놓으시고, 이 상태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지금 파츠 올려놓은 이 가장자리에다가 지금 살짝 떠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이 속오프 클리어 젤을 채워주시면 조금 더 오래 파츠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 사레는 너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잘 넣어서 안에를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. 이제 1분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. 파츠를 두개 올릴 거라서 이쪽 부위랑 아래쪽에다가
지금 올려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1번 큐어링 하겠습니다. 방금 올려놓은 파츠 주위에다가 다시 속오프 클리어젤을 채워서 조금 더 단단하게 파츠를 고정하시면 됩니다. 얘는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파츠이기 때문에 그 안에를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마찬가지로 1번 큐어링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시면 되고요. 탑젤은 3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. 파츠가 있는 부분은 잘 쓸어서 이제 거기가 너무 뭉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, 마찬가지로 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 젤 클렌저로 닦아주시면 완성입니다.